이제 경도 한판 승부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좀비고 네이버 카페에서 신청을 미리 받았었죠. 네. 네, 유저분들이 네, 총 몇 분 하셨죠? 팀이 760팀. 와, 네. 네. 다섯 팀 뽑는데 네. 760팀. 이게 웬만한 대학교 정시 네, 뭐 네. 경쟁률보다도 높아요. 다섯 명 뽑는데 700명이 네. 지원을 한 거예요. 이거 웬만한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여기 아. 팀 선정되는 게 더 어려워요. 네, 네. 네. 거기는 뭐 역시. 성적이라도 좋으면 역시. 들어가지. 아, 이거는 좀비 고등학교 역시. 네. 네. 사연을 위주로 좀 많이 뽑았고요. 아, 물론 평범한 사연도 좀 뽑고 그다음에 네. 좀 잘할 것 같은 분들 네네. 그리고 사연이 웃긴 분들 아, 뭐 그리고 못할 것 같은 분들 이렇게 골고루 좀 뽑아봤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다섯 팀이 준비가 되어 있고 네. 룰은 경도 레더 네. 룰로 하기 때문에 네. 우승부는 없습니다. 무조건 끝장 대결. 네네. 이기느냐 지느냐 그렇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네, 연장 대결 길어지면 저희 밤새야 될 수도 있는 네. 거 사실. 네. 만약 연장 대결 너무 가면 네. 어떡하죠? 아 알아서 한 분씩이 이제 저희 네. 저희 직원분들이 조금씩 그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어차피 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맞아요, 사실 네, 그 전에 네. 질 거고 뭐 이기면 그 전에 이기겠죠. 네, 네. 아마 결판이 빨리 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네네. 것들은 이제 잘하는 분들 대결에서나 볼 수 있는 거지 못하는 팀은 그런 거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다섯 팀이 준비가 되어 있고 이분들은 이 경기에서 이기면 상품을 받지만 지면 망신을 받습니다. 네. 네, 망신을 받아요. 그래서 다섯 팀 분들도 아마 긴장이 엄청 많이 되실 거예요. 이긴 팀한테 어떤 상품이 주어지나요? 이긴 팀한테는 아크릴 스탠드 굿즈를 선물로 드리고요. 네. 지신 분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망신을 드립니다. 아. 네. 이거 뭐 어디 부끄러워가지고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그죠? 네. 아무튼, 유저분들도 뭐, 열심히 하셔서 이겨서 어떤 명예도 차지하시고, 그 다음에 아크릴 스탠드도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경기가 어떻게 뭐 준비가 좀 됐나요? 그러면은 이제 슬슬 첫 번째 팀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자 첫 번째 팀. 네. 군산 레인저 팀. 네. 군산 레인저 팀인데 네. 군산 대표분이 군산시예요. 닉네임. 아, 군산시. 군산 시장이신가봐요. 네. 군산시님 다율님. 네. 다뉴님, 다뉴님? 네, 비슷한 분이신가 봐요. 네. 유문원님 이렇게 네. 네 분이서 참가 신청을 해주셨고요. 네. 사연을 한번 읽어보면 안녕하세요. 저희는 군산 레인저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이라는 지역에 태어나서 친한 친구들끼리 좀비고를 하고 같이 레벨을 올린 사이입니다. 네. 저희 매일은 아니지만 매일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끔씩 아, 네. 모여 재밌는 이야기도 나누고 좀비고도 한대요. 이제 앞으로는 좀 재밌는 이야기 비중은 좀 줄이고 매일매일 만나서 좀비고를 좀 자주 네.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야기거리도 있으니까 이제 이런 네. 거 참가했으니까 언제나 축제나 페스티벌이 있으면 같이 클리어를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다양한 좀비고에 대한 추억이 있지만 더 좋은 추억을 만들려고 지원을 했습니다. 네. 저희 팀 이름값만큼 강력한 적들을 무찌르겠습니다. 물론 대결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네. 우리가 뭐 적군 나쁜 사람 이렇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네. 적은 아니고요. 뭐 이게 경기할 때는 또 치열하게 하지만 또 끝나고 나면 네. 그래야지 또 이거 적들을 무찌른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네. 뭐 원래 이름이 군산 레인저라는 네. 것부터가 원래 그 이런 레인저 그 전대물이 악당을 잡 이런 거. 악당 괴물을 잡는 거다. 네네네. 그래서 무찌른다고 하네요. 저희가 악당들이네요. 그러면 네. 근데 네. 그 적들이 누군지 보니까 가장 어려운 상대로 지목하신 게 슈나님이 가장 슈나님. 어려운 상대 네. 이렇게 지목을 해주셨어요. 슈나님이 아무래도 그 네. 레더를 이제 직접 그 주관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 네네. 좀 잘할 것 같은 이미지가 많이 있죠. 실제로 그죠, 맞아요. 실제 실력은 네. 이제 뭐 오늘 보시면서 이제 네. 뭐 판단을 해주시면 그 되겠지만 유저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아, 너는 레더를 얼마나 잘하길래 그렇게 짜냐, 그렇게 기획을 하느냐 이렇게 네네. 비판들을 하시는데 물론 뭐 그거는 또 이게 잘하고 못하는 거랑은 상관은 없겠지만 어쨌든 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실력을 또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군산 레인저 팀 네 분 네.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곧 있으면 아마 경기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경기가 시작되면 네. 시작되면 이제 바로 저희가 중계를 들어갈 건데, 네. 약간 뭐 무슨 준비를 하고 있나 봐요. 저기 지금 아마 지금 시작을 했는데 네. 저희가 그 레더룰이랑 똑같이 관전이 60초 룰이 있다 네네네. 보니 네, 조금 딜레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네.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이제 저희 회사가 서울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서울시 대 군산시의 네. 대결이 아닌가 네네네네네. 싶습니다. 서울과 군산의 대결. 군산. 과연 서울을 누르고
군산이 이길 수 있을지, 전라북도 네. 군산이 이길 수 있을지, 네. 서울 악당들이 네. 군산을 이길 수 있을지. 근데 군산 잘 가보셔서 가까운데 아, 고향이 가까우신데 아, 네, 제가 그 한 번 어디서 얘기한 적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고향이 전라북도 전주거든요. 네, 바로 옆, 바로 옆. 네, 그렇죠. 네. 서울로 치면 이제 인천과 같은 곳인데 네, 네, 네. 군산이 또 여기가 항구 도시다 보니 네. 해산물이 아주 맛있습니다. 아, 뭐가 제일 유명해요? 회요. 아, 회요? 아, 그냥 회예요. 아, 제가 회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서. 아니, 뭐 물고기 이름을 말하셔야지 뭐 회라 그러시면 어떡해요? 여기서 광어 물럭 뭐 이런 데 아무튼 아, 네. 네. 그래서 저는 군산을 네. 이제 가끔 가서 네네. 그 종종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했는데 아, 오, 네, 이제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이제 군산 회 이야기 그만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은 네. 사실 특훈을 했어요 그동안 네네네. 주간 전략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 그래도 지금 스위치도 한 개 가서 큰 아, 지금 네네. 이 맵은 지금 학교 본관 맵인데요 네 본관 맵이죠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맵이죠 가장 네. 오래된 맵이고 경찰과 도둑 모드 첫 번째로 만들어진 노니 여유롭게 버그들컹 네. 탈옥을 해줬습니다 아 연습을 좀 했다는 티가 좀 나는데요 네네 사실 2주 동안 제가 네. 이 우리 어썸피스 팀의 스승님으로서 네네. 제가 지도 편달을 강력하게 했거든요 아, 저와 아도니스님과 그리고 그 저기 프링글스님이 또 바로 또 지금 이 상황에 또 안 지키죠 네 군산시 레인저 뻥뻥 뚫리죠 지금 군산 네. 군산 그렇게 지키면 안 됩니다 네 군산 네 아무튼 그것입니다님 지금 열심히 뛰어가고 있고요 네 지금 네. 상황이 C 스위치만 부서졌고 네 B 스위치도 그 지금 부서졌어요 B 스위치 네. 아 지금 근데 지금 두 분이 지금 세 분이 지금 위기예요 위기 지금 슈나님 네. 혼자 남아서 관통도 지금 관통 한번 슬쩍 보여줬어요 네, 네 일단 옥지기는 한 분이 계시죠 지금 두 분이 추적 중이시고 네, 네. 지금 상황은 일단은 저희 어썸피스 팀한테는 좀 불리해 보이는 상황이네요 네, 네. 네, 일단 옥 수비도 튼튼해 보이고 그 다음에 네. 열심히 추격도 하고 있고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제 스위치를 두 개를 파괴한 상황이긴 한데요 네 지금 A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옥 주변에 네. 그 수비가 많으니까 오히려 네, 네. 수비가 적은 쪽을 노리려고 하는 것 네. 같은데 오네 이거 3명 오! 이거 지금 잘하면 지금 조금 약간 무리를 했네요. 이게 너무 네. 네. 올해 또 이 돌아다니다 보면 이게 항상 네. 빈틈이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네. 아 그래도 작년에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네요. 네네 그래요, 맞아요. 지금 열심히 지금 서로 네. 작전 짜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오, 네, 일단 버그들컹 네 놓쳤죠. 네. 일단은 군산시 팀이 방금 전에 1라운드를 챙겼고요, 그죠? 네네. 네. 그래서 두 번째 라운드 지금 B 스위치 비어 있어요. 네, 지금 유문호님이 버그들컹님을 약간 갖고 노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러면 안 돼요. 우리 훈련했죠. 네, 첫 번째 경기부터 지금 두 세트를 연달아 내주면 이길 확률이 많이 희박해집니다. 네, 이게 제가 그때 훈련을 할 때 네. 인간 팀이 어그로를 끌면 절대 네. 쫓아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 지금 별로 쫓아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상황인데 가면서 계속 화살도 맞고 사실 아까 저도 잠깐 네네. 학교 본관에서 이제 C 스위치를 버리는 좀 기본적인 전략을 사용하네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순간 네. 뒤에 바로 버그들컹님이 쫓아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늦게 온 거였어. 버린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제가 게임이 시작되면 숨도 쉬지 말고 뛰어가라고 제가 그렇게 당부를 드렸는데 네. 이거 어떻게 네. 아무튼 유문호님 지금 3대 3으로 공방전이 벌어지고 군산시 있어요. 군산시 레인저 아까 약간 수비 약한 줄 알았는데 아닌데요. 두 분 지금 잡혔습니다. 생각보다 아까 승리도 챙기고 지금 2라운드를 일단 내줬고요. 네. 여기서 지금 만약에 한 라운드 또 만약에 내주면 바로 우리 어썸피스 팀의 첫 번째 패배로 네. 직결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 다섯 팀 중에 네. 약간은 이 상대적으로 네. 약체로 분류되는 두 그런 팀인가요? 네, 두 팀인데 그 팀 중 하나가 여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건 지금 세 명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지금 일단 옥은 네. 옥은 오 아 네. 이게 네. 저렇게 앞에 감옥에 지금 수비하는 네. 사람이 있고 네. 그다음에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고 있다면 이것은 100% 샌드 상황이죠. 네네, 샌드위치 네. 상황. 네, 그럴 때는
이거를 들어가면 안 돼요. 네. 다시 경로를 틀어서 피했었어야 됐는데 그대로 네네. 들이박으면 나 네. 잡아 나 잡아주세요. 나 잡아 나 여기 있습니다. 저도 네. 감옥 들어가고 싶어 이거거든요. 지금 버그들콩님 아, 방금 마지막에 버그들콩님 맞았나요? 네, 버그들콩님. 버그들콩님의 실력이 방금 이제 네. 지금 전국으로 지금 전파를 타고 방금 실력이 거의 버그였어요. 네. 완전. 네. 아 어쨌든 첫 번째 대결. 네. 저 약간 살짝 기대를 했거든요. 네, 저 첫 번째 네. 대결은 그래도 조금 이제 쉽게 이길 수 네, 있지 않을까. 군산시는 그래도 서울시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네. 우리 서울시가 군산시에 네. 졌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지금 네. 그 뭐야 방송 시작 전 리허설을 해볼 때도 네. 아 이겼습니다. 그래서 리허설을 해봤었거든요. 그거 연습할 이유가 없었네요. 아, 네. 근데 오늘 사실 조심스럽게 제가 네. 그 2승 다섯 팀 중에 2승을 2승. 챙기지 않을까 약간 욕심을 냈는데 네네네네. 일단 지금 2승 아니라 1승으로 잠시 목표를 수정을 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방금 이제 그 팀에 원래 승리를 거뒀어야 된다는 네네 말씀이... 그 원래 그렇게 아, 생각하고 근데... 있었는데 군산시가 생각보다 네 되게 튼튼한 네. 뒤에 네. 좀 이제 쟁쟁한 분들이 원체 많다 보니 네. 군산시가 사실 공격이 좀 훨씬 잘했어요. 수비는 처음에 옥 아. 지키지도 않고 네네네네 처... 근데 점점 수비 대열을 좀 갖춰가는 형국이었는데 네. 네. 공격은 확실히 네. 개인 기량들이 괜찮으신 것 같더라고요. 일단 아무튼, 그래도 저희 네. 저희 팀원분들도 조금 이제 첫 판이었으니까 네네. 저분들은 그래도 연습을 조금 하시고 오셨을 수도 있고 손풀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다음 맞아요. 판을 한번 기대를 해보는 사실, 것도 네. 네 운영자 팀들도 네. 우리 좀비고 팀들도 네. 긴장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그럼요. 네네. 네 이제 다음 팀 소개로 한번 넘어가 아, 보겠습니다. 네네. 다음 팀은 일단 팀 이름이 숨풀들켕들켕이요. 네 숨풀들켕. 네, 한번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어썸피스 좀비고 팀과 대결하고 싶어서 지금 시험 공부 서술형 대신에 공부 대신에 이 빈칸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어썸피스님들 안 뽑아주시면 저에게 들켕들켕이라고 네. 적으셨네요. 팀원 이름도 아, 네, 네. 골라주셔야죠. 팀원 이름을 안 그래도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네. 팀장님이 이름이 네. 넥슨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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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여기... 네, 일단 팀장님이 넥슨님, 그리고 네. 이제 팀원님이 자연님, 미첼님, 갤러리님, 이렇게 네 분이신데. 네. 이게 그 오늘 간담회로 오기 전에 저희 회사 사장님, 네. 대표님, 대표님, 아, 피자님이요? 어썸 피자님이시죠. 네, 네. 어썸 피자님이 네. 다른 팀은 몰라도 네. 이 팀은 이겨야 된다. 이 팀은 이겨야 된다. 다른 팀은 몰라도 이 팀이 이겨야 된다라고 아, 네. 했는데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네요. 네. 아, 또 이 팀은 또 재밌는 게 심지어 어려운 네. 상대 없음이라고 적어주셨어요. 네. 전반적으로 도발이 한가득. 네네네. 네. 어. 어썸피스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을 하면서 닉네임도 넥슨이고 아, 넥슨. 막 어려운 상대도 없음. 막 네. 패기도 막 되게 대단합니다. 아무튼 이제 경기가 이제 잠시 후면 네. 시작이 될 건데요. 어디 한번 또 넥슨 팀, 아 넥슨 팀이 아니라 숨풀 들켕들켕 팀의 네. 실력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 팀 이기면은 되게 좀 묘할 것 같아요. 아. 이 넥슨님을 이겼다, 네네. 이분을 이겼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그렇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조심스럽기도 하네요. 어쨌든 뭐. 뭐 이겼으면 좋겠긴 뭐 합니다. 꽤 네. 그 이제 굉장히 이제 유명한 기업이다 보니. 네네네. 네. 아무튼, 근데 지금 이름이 숨풀 들켕들켕인데 네네. 이게 숨풀을 하겠다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경기 시작됐어요. 네. 숨풀을 하는 건지 아니면 숨풀을 잡는 건지 한번 지켜보시겠고요. 네. 네 이번에도 첫 번째 맵이 또 본관 맵이네요. 네네 본관 맵. 아까 이제 연습을 한번 했죠 어떻게 보면 네. 실전에서 연습을 했는데 이번만큼은 치열하게 싸우다가 패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작하자마자 그것입니다님. 사실 그것입니다님은 원래 함정이에요. 잡히는 역할이. 아 그런가요? 아 네 약간 미끼 그렇게 감옥의 해서 함정을 묶어두기 위한. 네, 우리 좀비고 팀을 약간 얕잡아 보게 만드는 그래서 방심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초기 지금 저분도 네네네 대박 대박이죠. 네 버그들콩같이 그것입니다니 그것입니다님이 그대로 지금 감옥이네. 네네 웬일이죠. 자 일단은 슈나님이 계속 그 옥전 시도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근데 사실 옥전이 옛날보다는 좀 어려워졌어요. 네 이게 그 아 지금 네. 그 거의 저번 작년까지만 해도 그 기능이 없었는데 이제 좀비가 인간을 잡을 경우에 체력. HP가 네, 회복이 되는 지금 네네. 기능이 추가되었죠. 그래서 옥전이 사실 인간 입장에서는 좀 어려워졌고요. 근데 네. 지금 굳이 그 불리해진 거를 지금 다시 시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일단은 구출을 위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지금 C 스위치 말고는 뭐 이렇게 뭐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네.
아. 그만 빼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은 네. 사람들은 스위치를 좀 부수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일단 갤러리님과 지금 아, 어, 네. 그 지금 어, 그리고 B스위치 지금 공격 받고 네. 있죠? 중계 화면이 되게 자주 바뀌네요. 네네. 네, 아무튼 중계해 주시는 우리 프링글스님 약간 아, 네. 어, 화면을 좀 네. 네. 지금 저희 참고로 지금 저희 옵저버는 프링글스님이 해주시고 계세요. 네. 원래 사실 옵저버는 슈나님이셨거든요. 아, 슈나님은 어. 옵저버 되게 잘하시는데 어? 지금 한 명 남았습니다. 네. 버그들콩님 한 분 남았는데 자, 버그들콩님 또 기타 들고 굳이 또 저 무거운 기타 들고 있는 송현우 캐릭터를 네. 또 선택을 했죠. 근데 그래도 이번에 한번 구출하고 나면 지금 AB 스위치가 네. HP가 지금 절반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네. 어, 잘하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지 네. 않을까는. 어 지금 이 순간 샌드위치 또! 아! 네 근데 이거는 이거는 솔직히 수비 잘했어요. 네, 왜냐면 네. 되게 지금 저쪽 네. 팀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는 알 수는 없지만 네, 네. 분명히 모여 있거나 네. 보이스 톡 같은 걸 해가지고 네. 전략을 같이 상황을 공유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빠르게 네 유기적으로 어, 네, 네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냥 하면 사실 또 저는 약간 그 좀 철통같이 계속 네. 예를 들면 지금 이 상황에 원래 저 만약에 저였으면 네네. 세 명이 옥전을 하는 순간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감옥으로 달려갈 것 같은데 네. 그걸 잘 참고 네. 잘 스위치를 지켜줬는 어 지금 근데 이 순간 스위치 한 개 남았어요. 네 그 수비 연습을 많이 했죠. 수비 포인트도 제가 분명히 짚어서 네. 제가 따로 이렇게 자료를 네. 준비해서 했는데 네. 아무튼 그래도 한번 지켜봅시다. 네네. 네 그래도 이렇게 어, 첫 번째 경기처럼 민망하게 끝나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어, 어쨌든 지금 A 지역으로 어어.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옥지기는 지금 슈나님이 슈나님. 네. 슈나님이 그래도 이 네 분 중에는 네. 옥을 좀 잘 지키는 편이세요. 네. 네 사실 좀비구도 가장 그 네 분 중에는 거의 제일 오래 계신 분들 중 한 분이죠. 그죠. 네. 물론 뭐 버그드콩님도 아, 오래, 버그드콩님도 오래 계셨지만 슈나님이 좀비고 팀에 좀 더 많이 계셨죠. 네, 네. 그리고 지금 그 정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또 관리를 해오셨고 네 근데 쪼끼민성님 저 빨리 넥스님은 어떻게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아 약간 지금 네. 사심이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네. 지금 저분이 빨리 잡혀야지 지금 이게 판세가 조금 더 아, 유리하게 네, 돌아가지 네, 않을까. 네. 어, 갤러리님 어, 네 신인 분들 네. 갖춰 있고 이분들은 어, 네. 굳이 이 탈옥을 시도할 생각은 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 네. 스위치 체력도 얼마 안 남았고 세 명이나 있는 상황에서 굳이 네. 위험. 어, 아 감옥도 네. 뚫렸어요. 아 이럴 수. 아 체력도 슈나님,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슈나님 지금 완전. 아 슈나님 좀비킬. 좀비킬 당했나. 아 초계킬 슈나님도 좀비킬. 아 지금 민망합니다. 저희가 3좀비 고개를 아, 들 네.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저희가 펄 겉없이 지고 출전할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내년에는 네. 이게 Q&A 팀이랑 대결 팀을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이번에 사실, Q&A 때문에 네. 사실 좀비고 네. 최대 전력이라고 하면 네. 뭐 아무래도 그 좀 아도니스님이랑 제가 좀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네, 그죠. 네.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제 그렇게 돼야 이제 사실 네. 게임이 어, 벌써 세 명이 아 샌드위치. 어, 뭐 하는 거죠 지금? 오 아유. 이게 아, 네, 지금 네. 유저분들도 다 보시면 아셨겠지만 네. 관통을 하는 순간 그대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왜 꺾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거 분명히 거기가 수비 라인이기 때문에 특히 꺾으면 안 되는 라인이었거든요. 네, 방금 했던 네네. 그 순풀 들켱들켱 팀은 혹시 다섯 팀 중에 몇 위 정도 될까요? 전력이? 전력이 제가 예상할 때는 3위 정도 될 것 같아요. 3위 정도요? 3위 2위 왔다 갔다 하는 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사실 군산시 팀보다 조금 네. 더 유기적이었어요. 확실히. 아, 네. 확실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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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지금 뭔가 엄청 네. 유기적으로 확실히 저희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네. 네. 약간 완패입니다. 아, 군산시는 네. 처음에 약간 희망이 살짝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그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를 놓쳤다면 이번에는 네. 어, 기회가 새싹부터 잡혔습니다. 네. 아니 여기가 중간 정도면 네. 두 번째 팀과 첫 번째 팀과의 경기 어떻게 될까 좀 이제 걱정스럽긴 하네요. 하지만 네. 패배한 경기는 또 털고 네. 다음 경기를 준비를 해야겠죠. 네, 네 다음 자, 경기. 다음 팀.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팀인데 네. 세 번째 팀 이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서열 0위 핑크로즈와 4대천왕. 오. 근데 이거 제가 그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네. 이 핑크로즈와 4대천왕이라고 네. 하면 다섯 명이에요. 그렇죠. 핑크로즈가 한 분 그 계시고 핑크로즈의 그 부하들 네 명이 4대천왕이죠. 근데 지금 네. 이게 네 명이 나오신 걸 보니까 네. 핑크로즈는 어디 딴 데 가시고 아, 지금 핑크로즈 그 부하 네 분에 나오신 것 같아요. 부하들한테 저희가 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 보면은 핑크로즈가 네. 서열 0이라서 대단한 거고 아 여긴 별거 아니다. 네, 그 나머지 이제 부하는 사실 별거 없다. 네, 그거다. 네, 네, 네. 약간 그렇게 보여지는 느낌이거든요. 서열 0이가 뭐 네. 어디 0인지도 한번 네, 소개하면서 네. 같이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네, 사연을 한번 읽어보면, 네. 한가로운 좀비 고등학교. 그곳에 세계의 서열 영희가 이끄는 4대 천왕이 나타났다! 네. 차가운 가슴. 그러나 뜨거운 열정을 품은 세서, 아마 세계 서열 줄임말인 것 같아요. 아, 네. 세서 영희 핑크로즈 성지. 네. 아름다운 미소 속 원펀치 쓰리 강냉이의 힘을 갖추고 있는 미소 천사 음파. 네. 진짜 정말 해맑은 그러나 싸울 때 그 누구도 말릴 수 없이 잔혹한 다크지. 네. 그리고 모범생인 듯 보이지만 피를 보면 미치는 블러드 국회. 그들이 어썸피스 4대 천왕 민트 초코가 흑화돼 버려서 다크 초코가 된 초킬 민성과 그의 오른팔 그것입니다. 왼팔 버그들컹 발톱 슈나를 물리치러 온다. 물리치러 온다. 아, 네, 굉장히 이거 야, 방송이 사실 네. 우리가 녹화가 되면 네. 어썸피스 유튜브에도 올라오잖아요. 네네. 나중에 이제 뭐 자식도 생기고 네. 자손도 생기고 하면 네네. 대대손손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옛날에 이 부모님이 어릴 때 이랬다 네. 이거 한번 좀 보여주셔가지고 맞아요, 네. 대대손손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저 이거. 특히 여기 세대 번째 그 잔혹한 다크지 형님하고 피를 보면 미치는 블러드쿠님은 좀 손자 중손자까지 꼭 가보로 간직해가지고 네네네. 꼭 영원히 보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네. 되게 부끄러우실 거예요. 근데 뭐 사실 이렇게 하고 이기면 상관없는데 네. 패배하면은 네. 아무튼 경기가 이제 또 이야기하는 중에 네.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또 오늘은 처음 보는 맵이죠. 아, 네. 교실 맵이네요. 교실 네. 맵은 어떤 맵인가요? 교실 맵은 네. 루트들이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네. 유저분들이 아주 좋아해 주시는 맵이죠. 네. 근데 지금 시작하자마자 잡혔는데. 교실 맵은 좀비가 유리한가요? 인간이 유리한가요? 꽤 균형이 잡힌 맵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네. 일단은 통로 자체가 네. 뭐 그렇게 많지 않고 갈림길이나 네. 이런 것들이 복잡하지가 않아서 네, 네. 외우기도 쉬운 편이고요. 네. 그 맵 자체가 되게 직관적이어서 아, 네. 학습하기도 좋은 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네. 네 지금 또 항상 고정 멤버죠. 네. 처음에 감옥 가는 고정 멤버 나랑 초키입니다. 네, 일단 지금 좋습니다. 지금 아니. 스위치 최대한 많이 때려주고 오 지금 HP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 근데 지금 좀비 네. 네 슈나님 지금 네. 활약 슈나님 활약상 네 되게 괜찮았죠. 자 일단 네. CG역 스위치 오까지 우와 대박 와 지금 약간 지금 핑크로즈 지금 약간 오 아 네 아 그래도 근데 이거 지금 방금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도망갈 때 다 갈라져야 된다. 아, 네 명이 그렇죠. 지금 한 곳으로 뛰어갔어요. 네, 지금 달리기 시합하냐고. 누가 먼저 달리기 하냐. 네, 아무튼 뭐 어쨌든 스위치 두 개를 부순 거는 앞전의 경기들보다는 네. 괜찮았습니다. 지금도 바로 스위치 네. 하나 부시고 네네. 네, 시작을 하네요. 네, 지금 스위치 일단은 C 스위치는 원래 모든 거의 대부분의 맵이 내주고 시작하는 맵이죠. 네네네. 네. 일단은 지금 옥지기는 없는 상태. 그래서 지금 네. 지영님 저분이 지영님이라는 유저분이 지금 옥 주변으로 왔는데 일단 슈나님이 다시 옥지기로 복귀를 해주셨습니다. 네. 네. 어쨌든 지금 초반에 사실 네. 이렇게 수비를 갔을 때 지금 비스위치 한 명에서 네. 두 명 정도는 지금 에이스위치도 공격받고 있는데 네 잡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한 명 지금 잡았어. 아니 뭐가 자꾸 녹아서 없어져요. ACC 방금 3명 좀비 3명 있지 않나요? 저기 분명 뭐가 서 있었는데 자꾸 녹아서 뭐가 없어집니다. 아니 네, 지금 좀 뭐, 아쉽습니다. 뭐 세계 그 세계 서열 영희한테 지금 쫄아가지고 세계 서열 우리 분들이 네. 지금 약간 좀 자신 있게 경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경기 끝났나요? 민망합니다. 네. 민망해요. 세 번째 경기도 이렇게 패배하나요? 오늘 이거 코너가 예능이 아니었거든요. 되게 진지했거든요. 그리고 원래 지금 그 저희 네. 그 유저와 경찰과도 한판이 네. 코너 시간이 저희가 좀 그 정해진 시간 있잖아요. 네네. 시간을 다 채울 수 있을까요? 아 괜찮습니다. 오늘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행이죠. 네네네. 차라리 아 그걸 의도한 걸지도 몰라요. 어차피 우리가 유저분들은 죄송스러워서 방송을 네.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어떤 큰 그림이 아니지 않을까. 사려가 깊은 네 분의 게임을 솔직히 이따가 진짜 Q&A 네. 할 때 네. 정말 네. 얼굴을 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네. 네, 정말. 아무튼 네. 세 번째 경기도 네. 이렇게 허무하게 집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한 번은 좀 재밌는 경기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네 번째 팀이 이제 말씀하신 순간에 이제 등장을 했는데. 네네. 네. 팀 이름이 쪼옥랩 팀이에요. 네네. 네. 쪼옥랩 팀. 팀 멤버분들이 누구죠? 팀장분이 성함이 YHJ님. 성함이 네. 아니고 닉네임. 성함이 뭘까요? 성함이 윤혜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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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BH니까. 네. 아니 YHJ니까 윤혜자님. 혜자님. 네. 버섯님. 홍토끼님. 네네. 씨앗지님. 네. 네. 윤혜자님이랑. 네. 어머니와 함께하는 그런 건가요? 아무튼.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좀비고 팀과 대결하고 싶은 이유는 유저들과 함께 게임을 할 때 좀비고 운영자분들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했었는데 네네. 이렇게 운영자분들과 함께 경도를 하는 코너가 있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쪽 팀이 제일 사연이 사실 평범하긴 해요. 아, 네, 그렇긴 네. 하네요. 근데 해자님이 계시니까 네. 대신 닉네임이 네. 아주 특별하신 쫑랩 팀 레벨이 실제로 낮을까요? 네. 어 지금 레벨 레벨이라기보다는 네네. 레더 등급이 좀 아 네. 혹시 여기가 혹시 그러면 그 제일 최약 네 최약 아 여기가 네. 그 네. 얼랭이에요 얼랭 아 나무죠 얼레? 나무 나무 네. 나무 네 사실 뭐 나무도 사실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많긴 하거든요. 네, 근데 연... 부계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이벤트 아마 부계로 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저희 아무튼. 팀원들도 좀 부개면 좋겠는데 네, 아무튼 어려운 상대로 슈나님을 또 지목을 해주셨어요. 네, 방금 근데 그래도 슈나님이 아까 그래도 중간중간 장면에서 보면 네. 자기 할 일은 하고 계세요. 아. 지금 그것입니다님이랑 초킬민성님이 네. 네. 무슨 이렇게 막 자석 달린 것처럼 네. 좀비에 막 그 자기가 좀비인지 그렇지. 상대방이 좀비인지 모르는 네. 네. 그런 거라서 그렇지 사실 슈나님은 아까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네. 좀 아쉽죠. 근데 아, 어쨌든 네. 경기를 또 이제 곧 있으면 시작을 할 텐데 네. 이번에라도 네. 이번에라도 아니 적어도 좀 약간 라운드 승이라도 한번 챙겼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라운드 전패예요. 네. 그냥 게임 전패가 아니고 라운드 그래도, 전패거든요. 그리고 지금 스위치 사실 그 저희 준비하는 분들 중 네. 어떤 분이 네. 우리 팀은 2승이 목표가 아니라 2 스위치가 목표다라고 아. 했는데 그 스위치는 지금 몇 개 네. 깨긴 했어요. 네. 일단은 지금 초킬민성님 혼자 A 지역으로 갔죠. 네. 약간 위험한 판단인 것 같긴 한데 지금 C 지역이 사실 이 좀비 C 지역 스위치 많이 깨졌었어요. 근데? 네. 네. C, 그러니까 좀비 실험실의 C 스위치는 네. 공간이 좀 좁아요. 아,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는 네. 그 좀비 진영이 수비하기가 좀 더 수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거기에 세 명이나 가가지고. 근데 어쨌든 스위치는 부쉈네요. 목표한 바는. 오, 지금 방금 오, 옥 탈출했죠? 네, 이번에 약간 아, 뭔가 보여줄 수. 라고 말씀드리는 순간 다시 한 명 남았어요. 저기서 자꾸 왜 반상회를 하는 거죠? 감옥에 뭐 맛있는 거 숨겨놨나요? 아. 저분들 너무 친해서 네네.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바로 네. 바로 보고 싶으신가 봐요. 국밥이라도 나눠 먹고 있는 건지. 네. 아무튼 네. 그것입니다님이 아주 멋있게 달려가고 있는데 과연 뚫고 들어갈 지금 세 명이나 됐어요. 어, 아, 그리고 나는 지금 판단은 좋았어. 네. 오, 아, 오, 네. 오, 웬일? 아, 아쉽네요. 네. 혹시 지금 유저분들 쓰엑 쓰고 계시나요? 아니 그 네. 분명히 이렇게 관통을 했는데 네. 관통들이 겹쳐 있어요. 물론 뭐 어쨌든 네. 뭐 분명히 지금 경로를 뭐... 또 꺾어가면서 하면은 할 수 네. 있었을 텐데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회장님 계시네요. 회장. 네. 오 그래도 네. 지금 꿈토끼님을 잡았습니다. 네, 꿈토끼님 잡혀갔고요. 네, 오게 지금 뒤였죠? 네. 아 그리고 한 슈나님? 제가 슈나님한테 지도 편달을 저기에서 수비하라 했거든요. 아주 좋은 성과를 거뒀네요. 역시. 아, 지금 저렇게, 아, 네. 너무 쉽게, 1대1 상황인데 너무 쉽게 지금. 근데 사실, 네. 스위치 수비는 좀비와 네. 인간이 1대1일 때 좀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아, 그렇긴 하죠. 근데 네. 다 그것입니다. 네, 이번에 잠깐 라운드 승 챙길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한 명 남았죠? 버섯님 지금 약간 지금 우리. 오! 네, 라운드 승 첫승. 첫승. 이번에 아. 약간 노려볼 수 있죠. 지금 아. 경기 갑자기 완전 흥미진진해졌죠. 네. 지금. 저희 네. 팀한테 지금 지금 스위치도 지금 1대1 상황이라서 네네. 이번에는 세트 승리 아니라 잘하면 경기 승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자 일단은 지금 일단 스위치 부수는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이기려면. 네네. 아, 그리고 아. 수비하는 팀들도 스위치 안 부서지는 거에 최대한 네. 집중을 많이 해야 될 거고요. 네, 일단 첫 번째 지금 스위치 하나를 부쉈는데 지금 또 두 명이 지금 옥 비어 있어요. 대박. 옥 비어 있는데 아, 위험한 상황이죠. 아, 그래도 지금 네 명이 지금 전부 다 네. 왔는데. 이 순간에 지금 스위치를 한 분이 깨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슈나님이 지금 아 슈나님이 A 지역 스위치 부수러 가고 있죠. 네. 일단은 스위치 한 대만 더 위로 한번 그렇죠. 좋습니다. 네. 슈나님이 그래도 네네, 그 중에서 확실히. 제일 확실히 1인분을 하세요. 적어도 네네, 자 일단은 옥 구하지 말고 그렇죠 구할 필요 없죠. 혼자서라도 캐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혼자서 스위치 부수고 지금 위험해요. 일단 빠져야 됩니다. 지금 머릿속으로 잠깐 스쳐간 지금 장면인데 네. 경기 끝나는 후에 네네. 그 짤방으로 네네. 슈나님이 네. 그 암나무들이랑 게임 못 해먹겠다라는 그 하면서 옆에 세 명을 가리키는 그게 지금 머릿속 지금 약간 좀비팀 여유 부리고 있었어요. 네. 지금 근데 여유 부릴 상황 아니거든요. 네. 물론 약간 뭐 이길 수 있다 자신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이 슈나님 지금 옥으로 돌아가요. 네. 지금 한 번 더 옥 없는 거 아니?
네, 대박. 오, 대박. 오, 대박. 오, 대박. 대박. 네, 이번에 잘하면은 잘하면 이번에 승리 챙길 수 있죠. 오, 지금 바로 또? 오. 오 네, 이거 수비 오, 수비 지금 완전 완전 지금 멘붕 상태예요. 구멍 뻥뻥 뚫려 있습니다. 뻥뻥 뚫려 있어요. 지금 봤는데 지금, 근데 네. 나머지 세 분 잡히는 것보다 신하님이 안 잡히는 일단은,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다른 팀들 지금 수비 진영이 네. 앞선 팀들보다 유기적이지 못해요. 네, 네. 이분들은 뭔가 어떤 유기적인 어떤 네. 그 협력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네. 감옥들 몇 번 들락날락 하면서 네. 좀비들 체력이 그래도 괜찮은 편이긴 한데. 네, 네. 네, 빨리 구하러 가야 돼요. 그 지금 아 본인이 스위치 깨지 마시고요. 본인이 스위치 깨지 마시고. 어, 그래도 지금 굉장히 샌드위치를 잘 타로 오, 오, 오. 네. 오, 지금 갑니다.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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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오! 그렇죠. 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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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이번에 버그들컹 님이 이번에는 바꿔봤습니다. 잘 했습니다. 아, 감옥 갇혀 보세요. 갇혀 보세요. 네, 방금 이 정도면 이거 세 명 꺼내고 한 명 들어가는 거 완전 이득이죠. 40초. 40초면 네, 지금 챙겼습니다. 지금 비스위치 깨면 지금 굉장히 확률 높아진데. 네. 이번 경기 이번에 좀 중계 할 맛이 나네요. 저 순환님 그렇죠. 정확하게 비스위치로 빨리 가서 스위치 타격. 아무도 없는 위치로. 자, 저기로 가서 지금 두 대만 두 대, 더 때리, 두 대만 더 때리면 됩니다. 자. 지금 좀비들도 지금 나머지 인간분들은 뭐 하고 계시죠? 근데? 지금 아마 그것이 과연 마지막 피니시. 이야, 드디어. 굉장히 그 재밌는 경기가. 네, 이번에는 모든 네. 분들이 역할을 좀 해주셨어요. 아, 네. 지금 유저분들 절대 네.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 역전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 지금 완전 휘말리는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썸피스도 너무 지금 자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자만하면 이 사람이 아니죠. 지금 앞에 세 개를 어떻게 줬는데 자만을 어떻게 지금 합니까? 네, 그럼 안 되죠. 비스위치가 지금 비어 있나요? 네네. 비스위치는 지금 완전 텅텅 비어 있고. 비스위치 한 대가 그거에다 비스위치. 네. 지금 그래도 일단 비가 부서질 것 같아요. 지금 1대1 상황에서는 네, 지금 어렵습니다. 에이스위치랑 비스위치가 지금 두 대 한 대씩 나왔는데 네. 이걸 막아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시간이 너무 넉넉해서 비리예요. 네. 차라리 감옥에 지금 인간이라도 좀 더 잡힌 상태라면 네. 그게 노려볼 수 있겠지만 현재는 아니고요. 에이스위치 네, 두 대 남았죠. 네, 이야기하는 순간 네. 비스위치 나갔죠. 빨리 지금 에이스위치로 네. 가셔야 됩니다. 네. 지금 그 초킬민성님이 그래도 수비를 이제 열심히 하고 계세요. 이제 두 분이 오셨고 윤회자님이 지금 계속 지금 그래도 네. 한 명 지금 누군가 잡혔어요. 오, 네. 옥만 잘 지키면 됩니다. 옥 잘 지키고 윤회자님 빨리 잡고 고 네. 오히려 옥 지원을 하나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샌드 네. 아쉽네요. 이게 초길민성님은 항상 네. 한 끗이 느려요. 네. 상황 판단이 한 끗이 느려요.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잡혀 있어. 저걸 완전 좋았어요. 똑같이 버섯님만 네. 잡으면 네. 지금 버섯님. 저희 게임 승리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분이 지금 5으로 더 맞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거 설마 지금 내주면 안 되죠? 근데 지금 보니까 버섯님의 움직임이 네. 저쪽도 약간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네, 하면은 네. 진다. 지금 나 잘못하면 게임 완전 진다. 이거 알고.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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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버섯님도 지금 엄청 지금 심장이 그냥 막 네. 엄청 두근두근했을 지금 거예요. 이거 지면 네. 지금 전국으로 지금 그 네, 전국에 못한다고 지금 방송 나가는 앞에 거거든요. 우리 네. 그 어썸피스 팀이 어떻게 졌는지 봤는데 걔네보다 더 못한다. 더 못한다. 완전 지금 몇 명이 보고 있죠? 지금 시청자분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네네. 지금 8,200명? 13,900명 보고 계세요. 네네. 14,000명 보고 계신데 14,000명한테 공공연하게 지금 뭐하는 거 지금? 지금 뭐 하는 거죠? 나름 잘 수비를 하다가 너무 허무하게 지금 네. 내줬어요. 이거 좀 너무 좀 아쉽네요. 네. 아쉬운 게 아니라 좀 아니 혼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근데 이거는 방금 사실 그냥 몸을 갖다 대서 막았어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뭐 쉽게 경기가 풀리지는 않겠네요. 오 순현님 방금 봤나요? 오 되게 그림이 되게 괜찮았어요. 네네. 네 일단 지금 뭐 그래도 지금 어썸피스 팀이 제가 볼 때는 네네. 여기는 어떻게든 이겨야 된다. 여기가 유일하게 그렇죠. 해볼 수 있는 그거다. 지금 남은 보고 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은 네. 한 팀이 지금 굉장히 네. 지금 이미 예고에서도 나가서 지금 네네. 다음 게임은 이미 진 거라고 유저분들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지면 이제 완전 끝이거든요. 네. 아무튼 지금 그것입니다. 네. 지금 감옥 지금 탈출했어요. 네. 아무튼 근데 이거 네. 실력이 비슷한 팀끼리 붙으니까 되게 재밌네요. 네. 네 확실히 정경기는 저희끼리 하면서 좀 네. 민망했는데 네네. 이 경기는 확실히 네. 보는 맛이 있네요. 네. 이게 사실 경도는 압도적이면 네. 좀 재미가 없긴 해요. 오, 네. 나갔습니다. 아 근데 잘했어요. 지금 아무도 손실도 없고 네. 지금 에이스위치도 나갔죠. 오 에이스위치도 말씀드린 순간에 오 이번에 지금 괜찮아요. 비스위치만 깨면 되는데 네. 비스위치 수비도 혼자죠. 지금 중간님 네. 와서 지금 한 대 치고 네, 아쉽지만 오 옥도 꺼냈고
신화님 지금 한 대 남았죠? 어 이거 저 지금 몰려가서 한 대만 때리면 네,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거는 어? 이길 수 아 네 괜찮습니다 설마 이거 와 아 초키민서님 초키민서님 한 건 했습니다 네, 네. 드디어 한 건 했네요 네. 네 좋습니다 이번에 자 이번에 수비 잘하면 됩니다 이번에 근데 사실 네. 이 좀비 실험실 맵은 네. A지역 수비도 좀 어려운 편이고 네. B지역도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조금 네, 어렵다 C지역이 그나마 네. 좀 할만한데 그래도 C지역은 인간이 먼저 항상 부착을 하기 때문에 네네. C지역 네 역시 아, 네. 내줬네요 그래서 아무튼 나머지 두 개를 잘 지켜야지 승리를 네.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네. 연장전 또 가게 되는 거죠 네네. 지금 이거 지금 연장전 첫 번째 연장전이잖아요 네네. 지금 6라운드죠 네네 지금 사실 다음 오 지금 오 고고신리더님 방금 되게 수비 잘했죠 네. 화살 안 맞는 지역에서 네. 열심히 수비 잘했습니다 네 어쨌든 버섯님이 계속 쪼면서 좀비 체력을 깎고 있어요. 저거 고고신리더님 굉장히 그 네네. 아도니스님이 딱 지도해 주신 대로 네, 그 맞아요. 저기서 딱 그 코너 부분에서 움직이지 마라. 네, 제가 지도를 네. 프린터로 인쇄를 해서 그 경도 맵을 인쇄를 해가지고 네네, 거기다 네네. 색칠을 해서 줬어요. 아, 네. 제가 보면서 네네. 아 아도니스님이 정말 이기고 싶구나 하는 그 의지가 느껴졌어요. 아니 제가 이기고 싶은 그건 아닌데 네. 유저분들이 네네. 아니 쟤네는 자기가 만드는 게임 할 줄도 모르나 이런 느낌만 네네. 들게 하지 말자. 지더라도 네네. 네. 치열하게 져야 된다 이렇게 네.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특강을 네. 했던 건데 특히 네. 그래도 이제 사실 뭐 네네. 그 사실 그것입니다님은 아무래도 네. 그 팀 자체가 그래픽 팀이다 보니 네 맞아요 조금 게임을 많이 이제 네, 못해도 괜찮은데 네. 운영팀이나 기획팀은 이제 조금 이제 뭐 말이 나올 수 있죠 그죠 맞습니다 어 근데 지금 이제 인간 슈나님은 슈나님은 그래도 꽤 어 버섯님 오 방금 네 방금 잡혔습니다 이게 숨어 있었어요 방금 와 제가 그거 숨어서 바로 딱 튀어나가는 제가 가르쳐 드렸거든요. 아, 아무튼 지금 어썸피스님 첫 번째 1승을 지금 차지했습니다. 우리 어썸피스 망신살은 면했습니다. 네. 1승은 챙겼고요. 자, 1승만 네. 더 하면 돼요. 1승만 더 하면. 아니요. 있습니다. 뭐 그거를 바라는 거는 아. 네, 괜찮고요. 아, 왜 다음 팀을 이기면 되지 않나요? 뭐, 이거 이기니까 다 이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아, 네. 네. 자, 아무튼 이제 마지막 팀으로 네. 이제 얼른 넘어가야 네, 될 것 같아요. 이 팀을 이기면 저희가 이제 2승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네. 네. 팀 이름이 네. 이 팀 이름부터 이길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일어나서 좀비고 네. 밥 먹고 좀비고 자기 전에 네. 좀비고 네. 저희도 그렇게 일을 하긴 하지 않나요? 네 그렇긴 한데 네. 경도를 하진 않으니까요 네, 네. 네, 네, 네. 네 자 이제 팀 멤버분들은 아, 블럼님 네. 이분이 네. 대표팀 분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수학자님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살레스라고 살레스 아까 살레스 네, 네. 네. 님이고 네. 리얼리티얼님 네. 이렇게 네 분이 참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팀은 새벽 유저 클랜에서 나온 팀입니다. 좀비고 랭커답게 운영자분들이랑 한번 붙어보고 싶습니다. 스펙은 3명, 경맹 100위권, 진좀2 앱2 하드 1위 3명, 네. 클대 4강 2번. 네. 그 다음에 2회가 클래 4강을 2회 한 분이 한 분이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제 2회에서 4강을 했다는 게 아니고 네네네네. 결정적으로 대결하고 싶은 이유는 저희 네. 클랜의 리얼리티얼 님이 올해 군대를 가실 예정입니다. 네. 네. 그래서 유유 그래서 떠나보내기 전에 간담회 참가하고 싶네요. 네. 저희는 팀원들 특징을 팀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네. 좀비고 매니아 팀이죠. 네. 매니아 팀이죠. 뽑아주시면 간담회 때 재밌는 네.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재미는 없을 거예요. 네,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잘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네. 사실 뭐 유명하신 분들이잖아요. 뭐 랭킹 네. 뭐 이렇게 뭐 스펙을 뭐 이렇게 읊을 수 있을 정도로 네, 네. 하신 분들 사실 뭐 여기 나온 것만 봐도 네, 네. 여기 이기면 저희 팀 네 분으로 가서 네. 뭐 클대 4강은 이제 갈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사실. 네, 네. 일단 성편 좀비 나왔어요. 심지어 아니 실력도 좋으시면서 성편 좀비 끼고 왔어요. 리얼리티얼님이 군대 가시는 분이시잖아요. 아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네, 아무튼 지금 스위치를 그럼 두 개를 깼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네. 약간 경기 앞선 경기 재미없는 거 보고 아, 약간은 핸디캡. 봐주면서 네, 핸디캡이라고 우리는 B만 지켜도 할 수 있는데 아, 약간 이런 자신감이시지 않나. 지하 감옥은 B맵을 B를 지키기에 괜찮나요? 오 근데 감옥에서 방금 탈출을 했어요. B가 쉽진 않아요. 네 물론 위 아래가 뚫려 있기 때문에 수비가 두 명이 네. 있어야 되는 건 있는데 네. 그래도 뭐 그 수비 지역 자체가 기본적으로 넓진 않아서요. 네. 일단 그것입니다님이 잡혔고 초키민 너무 간단해. 두 분이 세트맨이에요. 항상 아니, 그리고, 같이 오, 감옥에 바로 탈출했어요. 슈나님이 슈나님이 바로 시켜줬죠. 일단, 아, 사실 지금 네. 이 팀 상대로는 한 세트만 가져가도 지금 굉장히 뭐 네. 잘한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만한 팀이긴 하거든요. 네네네 그죠. 근데 이게 네. 약간
그 사실 사람은 기운이란 게 있어요. 네네. 방금 전에 그 승리의 기운으로 아, 지금 휘몰아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말씀드린 순간 두 명이 휘몰아치고 감옥으로 빨려 들어갔죠. 아, 휘몰아쳐서. 네. 네. 근데 슈나님이 또 한번 오케를 노리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 네. 네. 아, 비 반대로 비 스위치로 과감하게 하면... 과감하게 지금 세 명 있는데. 방금 봤나요? 슈나님 날고 기는 분들이 슈나님 못 잡는 거 봤나요? 와, 이거 그림 이거 약간 일부러 슈나님 띄워주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 아, 수학자님 역시 네 잡았습니다. 슈나님도 그걸 지금 노리는 걸 수 있어요. 어차피 네. 이 게임은 글렀다. 나의 명장면을 보여주기. 나의 독주를 네. 보여주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의 실력을 어필하자. 네. 그런 장면을 쓰고 있는데. 뭐 그래도 어쨌든 뭐 네. 경기가 완전히 아까 그 우리 중계를 뭐 하기도 전에 네. 끝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아, 와, 지금 두 분 놀고 계시죠? 두 분 지금 여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한 네. 1분 정도 있다 나가도 니들은 이긴다. 아,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진정한 실력자긴 하죠. 네. 네, 아무튼 사자는 지금 이제 네. 군대 가시는 분이 혼자서 지금 아, 네. 하고 있어요. 사레스님이 아니라 네. 그 뭐야 리얼티. 아 맞아요, 제가 생각했네요. 맞아, 리얼리티얼님이 군대 가시고 이분은 아니죠. 네. 네, 아무튼 지금 일단은 잡혔고요. 지금 A 스위치가 하나 왔어요. 네, A 스위치. 와, 이거를 슈나님도 지금 많이 어떻게 보면 노력하고 있는데 네. 거의 오, 옥전. 그리고 한 명 잡았어요. 수학자님 잡았어요. 잡아도 또 아, 나오죠. 네. 옥전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3대 거기다가 지금 네네. 좀비가 한 명이고 네. 뚫리는 인간이 세 명이다 보니. 네네. 아 그래도 지금 슈나님 확실히 현명하게 바로 도망. 무슨 장면이야? 자꾸 이런 거 연출하시고 말입니다. 아, 네? 아이고, 지금 약간 개그 콘서트 하시듯이. 네. 근데 지금 일부러 아 네. 그 지금 옥을 지키시는 분이 없는 건가요? 지금 체력이 많이 부족해서 지금 슈나님이 빠지신 것 같아요. 뒤로. 저 같아도 네. 저 감옥에 가고 싶지 않아요 사실. 네 맞아요. 저기는 네. 가고 싶지 않은 네. 곳인데 저기가 인간 감옥인지 네. 존비의 감옥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분들, 확실히 네. 아, 지금 그 와중에 두 명 사이로 그 스위치를 때리는 모습이 네, 네. 확실히 예사롭지가 않네요. 네. 네. 확실히 컨트롤이나 이런 피지컬들이 네. 지금 경기 보시는 유저분들도 아시겠지만 네. 되게 잘하세요. 두 명이 잡히긴 했는데 보시면 피지컬 좋으신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방향을 네. 꺾으면서 화살을 그 전에 방향으로 쏘면서 아.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것들을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네. 정말 감탄하는 잘하시는 유저분들 네, 그 쓰시는 거 보면 제가 감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 네. 정말 이거 마치 그 화살을 네. 꺾어서 쏠 수 있는 스킬이 따로 있는 것처럼 네, 뭐 그렇게 네. 쓰시거든요. 맞아요, 네. 네 아무튼 또 제가 본 특징으로는 이게 네네. 좀비가 바로 앞에 있는데 네. 그 좀비 이제 옆으로 무빙을 하면서 네네. 마치 너와 나의 벽이 있다 네. 어차피 넌 날 못 잡는다라는 것처럼 여유로운 무빙을 보여주고 딱 지금 그런 무빙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리얼 군대 가시는 분 지금 완전 신났어요. 군대 가시 훈련소 들어가시기 전에 되게 좋은 추억 만들어가시네요. 아, 네네. 저희 또 네. 좋은 추억을 들여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리고 다시 아무튼 두 명이 지금 감옥에서 잡히긴 했는데 네네. 네네. 아무튼 지금 수학자님 저기서 액션 쓰고 있고 하는 모습들이 사실 잡혔습니다. 이거는 글쎄요. 이건 안 이랬다고 봐야겠죠? 네, 안 이랬고 네. 그리고 역전승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네, 그죠. 사실 본격적으로 네. 하면 할 수 있는데 네네. 근데 이거 네. 이렇게 해서 연장전은 가지 맙시다. 아, 네. 연장전은 안 갔으면 좋겠네요. 네. 아무튼 지금 이제 카페테리아 맵은 유저분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 악명이 높은 맵이에요. 아, 네네, 그렇죠. 네. 좀비가 모든 스위치 구역이 좀비가 네. 먼저 도착하는 그렇죠. 맵. 그래서 인간이 네. 스위치를 부술 수가 없는 맵이죠. 네네. 근데다가 이 지금 초킹이 그리고 안 잡히고 지금 잘 도주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위로 갈 때는 네. 이게 모바일 화면은 이게 세로가 짧잖아요. 각도가 네네. 넓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비가 어디까지 지금 오고 있는지 잘 안 보여요. 아, 네. 그래서 그렇죠. 위로 무빙을 할 때는 네. 화살을 조금 쏴주면서 가는 게 좋거든요. 아, 네. 방금은 네. 이제 그런 걸 하지 않고 가다가 저렇게 네.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네. 교통사고가. 자 일단은 자 카페테리아에서 누적 스위치 사실 하나만 더 부셔도 네. 여기서 이기죠. 그렇죠. 무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두 분 또 여기서 대화하고 계시죠. 지금 네. 리얼리티얼님. 네. 리얼리티얼님이랑 수학자님. 네. 지금 약간 만담 나누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네. 그 다음에 지금 살레스님이랑. 네. 그 한 분 어디 가셨죠? 블럽님이랑. 네. 블럽님은 슈나님과 계속 뭔가 하고 싶으신가 봐요. 네. 슈나님이랑 뭔가 계속 그림을 그리고 싶으신 것 같은데. 오, 지금 양쪽에서. 아, 조금 민망하죠. 이런 모습은 이제 뭐 샌드면은 뚫는 게
힘들게 또 네. 랭커분들이 하셔야 되는 어떤 보여줘야 되는 그림인데 네. 약간 이렇게 하다가 잡혔죠. 저런 모습은 이제 네. 좀 민망하죠. 네. 아, 그렇죠. 아. 근데 수학자님 보시면 이렇게 함부로 무빙을 하지 않아요. 아, 네. 서야 할 땐 서고 가야 할 땐 가고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국전 아까 말씀하신 그 네. 인간에게 좀 쉬우 어려워지는 국전을 지금 아주 여유롭게 네.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스위치를 하나 더 파괴하면서 아. 이제 무승부로 끝이 나도 이제 패배는 확정된 상황으로 네.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리얼리트님 방금 지금 군대 가시는 것 때문에 주노 스킨으로 한숨을 쉬었는데 아, 네. 어쨌든 이번에 아, 지금 군대 가는 것 때문에 한숨 쉰 건가요? 오, 그렇지 않았어요. 네. 어, 저 같으면 그걸로 한숨 쉴 것 아, 같아요. 네. 네. 오, 인연이 깜깜하게 생겼는데 아, 아 지금 어, 약간 지금 네. 오, 본인이 약올림을 당하신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래요? 리얼리티님한테. 아, 그래요? 아, 그런가요? 아, 뭐 이게 생으로 바로 들어가진 않을 거기 때문에 네네. 저거 할 때 저 제가 말하는 게 들리진 않았어요. 아, 네네네. 네, 아무튼 지금 이제 경기가 이제 곧 마무리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또 패배로 네. 기록이 될 텐데 확실히 우리 랭커분들은 네. 무빙이 난다든가. 아, 그럼요. 사실 네. 저희가 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밥 먹고 일어나서 밥 먹고 가기 전에 항상 준비고를 하긴 하지만 저희는 네. 만드는 데 총력을 그쵸? 기울이는 거라면 이제 이분들은 진짜 게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네. 저희랑은 약간 이제 전력차가 날 수 있다. 네, 만드는 것과 또 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네, 세상에 네. 이 게임 개발자가 유저가 이기는 경우는 없어요. 네, 잘 없죠 사실. 오늘 그걸 한번 노려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뭐 아까 윤회자님 네. 팀이었나요? 아, 윤회자님 윤회자님 팀 그 아, 이분들은 이제 랩 팀 네. 거기는 그래도 이겼죠. 이분들은 네. 미망함을 이제 받으셨네요. 네, 부끄러워서 아. 이게 좀 숨어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간담회는 끝까지 봐주세요. 네, 아, 말씀드렸는데 네, 경기가 끝났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네. 일단 그 이 경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유저분들 네, 그리고 우리 팀. 열심히 그래도 열심히 했죠. 네. 우리 어썸비스 분들 네. 모두한테 박수 수고 네. 짝짝짝짝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은 경기가